떠올라. 비키니 브라더 비키니 시스터. 언니들이 짝 있는 바다가 떠오른다 이거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뚱뚱한 선물이다. 아, 그래서 휴가 계획은 있으세요? 계획만 있어요. 누님은 어떠세요? 예, 저는 그냥 여름에 휴가 받으면요. 네. 예, 건강검진이나 받으려고요. 아, 건강검진 휴가죠. 자, 이별의 진정한 마침표. 러브 옥션 연애 정상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후! 항상 양다리 거쳤던 나쁜 놈들. 러브 옥션 사상 최악의 양다리 때문에 속 터지는 그녀. 나와주세요. 네. 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속이 터진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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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머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정조가 없어요? 예. 아, 좀 예쁜 여자분 나오면 그렇게 무릎을 꿇어요. 예. 혼자 사니까요. 예, 예, 예. 이쁘시고 굉장히 조금 스타일리시한데 예.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해요. 10년 동안 벨리와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32살 이보라입니다. 아~ 벨리 네. 역시 그러니까요. 역시 배우분이라 네. 네? 아, 이런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벨리면 또 한 번 이렇게 한번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추시는 분들한테 더 매력을 느끼는 편이죠? 그럼요.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 매력을 발산할 줄 아는 그런 네. 상태인 것 같아요. 다르륵 하는 부분만 조금만 뭐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아랫배 꿍 힘주세요. 다시 한번 더 아랫배 꿍! 꿍! 자, 좀 더 빠르게 해볼게요. 시작!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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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민망한데? 네, 거기다 오늘 하나 더 하이라이트를 가르쳐드릴게요. 네. 자, 손 옆으로 쭉 펴시고요. 앞쪽 펴시고요. 흔들면서 그대로 아~~, 아~ 다시 한번 흔들면서 시작! 아~~, 아~ 다시 한번 시작! 아~~, 씨가 벨리 댄서 오래하시는 느낌이 확 드는 게 벨리 댄서 추는 거 보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겨드랑이에서 자스민 향이 이게 그만큼 트랙이 남겨졌다는 얘기죠. 남자 눈에는요. 저는요? 예? 아, 족발? 아, 이렇게 웃고 즐거운 시간은 다 끝났어요. 러브 옥션에 나오시게 된 뭐 결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한테는 사랑의 기억은 다 사랑과 전쟁 같은 거였어요. 맨날 양다리에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다 청산하고 진정한 남들처럼 달콤한 사랑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우리 예, 예. 이보라 씨 또 어떤 사랑을 했고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궁금하니까. 아,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예. 러브 옥션 선물 공개 주세요. 아, 지금 올라오는데 아, 뭐 태가 보이네요. 와. 아, 골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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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채. 야, 고가입니다. 일단 딱 봐도 고가인데. 여성용 골프채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고, 펜던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골드 같은데? 네. 백금인 것 같아요. 화이트 골드? 네, 화이트 골드예요. 우와. 자, 그러면 우리 이보라 씨가 이 선물을 또 어떤 분들한테 받았는지, 또 어떤 사랑을 했는지. 파랑, 파랑, 파랑. 양다리 그놈들. 아유, 어쩌다가 또 이렇게 바람도 괜찮은데. 그놈도 바람, 아니고 그놈들. 그놈들이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네. 받았길래. 예, 아니 그놈들이라면. 최대한 네. 하나씩이에요? 그놈, 그놈, 그놈.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첫바람부터 봐야 되지 않겠어요, 첫바람. 우리가? 스타트 바람. 제가 21살 때였는데 아는 언니를 쫓아서 해병대 제대 모임을 쫓아갔어요. 그분이 해병대 출신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너무 이렇게 안 좋은 모습만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분이 신촌의 유명한 대학, Y대학을 다니셨어요. 네. 어느 날 벤치에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놀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또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모습. 거기다 또 그 뒷 배경이 확 비치는데. 약간 너무 환상 오죠? 네. 근데 사람이 갑자기 강동원으로 보이고 조인성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캠퍼스 막 그 러브러브 네. 막 이런 느낌이 네. 나오고. 그다음부터 이제 눈에 하트가 뿅뿅뿅 그려지면서. 그다음부터 3개월 동안 미친듯이 쫓아다녔어요. 진짜. 쫓아다녔어요? 네. 아, 그러면은 3개월 되던 해에 딱 사귀자고 한 거예요? 새벽에 이제 문자, 전화가 왔어요. 너 오빠랑 사귈래? 이러는 거예요. 와이드 오빠가. 네.
그때 세상을 다 얻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사귀를 하기 전에 네. 사실 쫓아다녔잖아요. 내가 뭔가 많이 해줬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네. 밥값, 차값 뭐 이런 건 다 제가 내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여자가 내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부럽네요. 한 번은 그 남자 목걸이가 허전해 보이는 거예요. 제 무용가 출신이에요. 그러면 뭐 정기 공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공연할 때 공연복 의상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그 의상복을 집에선 받아서 학교에선 공연 안 하고 그 돈으로 목걸이. 예. 그러니까 제가 쉬어버렸는데 안 되는 그냥. 얼마짜리 목걸이를? 18K 10돈이었나? 거의 한 명 얼마예요, 그러면? 120만 원 정도. 네, 거의. 예. 네. 그러면 그분한테 그 얼마나 쓴 거예요? 총 비용 대충 따져보면. 그래, 견적은 뭐. 3천에서 4천 정도? 이 바보 왜 이제 나타났어요? 아니, 남자도 그렇게 좋아해줬어요? 아니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아니요. 그래. 아니. 그래서 뭐 제가 아파서 누워있는데도 뭐 전화가 와요. 나와 이러면. 나 아픈데? 그래, 알았어. 그럼 딴 애 부른다. 이러는 거예요. 딴 애? 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가 좀 유명한 바람둥이였어요. 학교에서도. 심지어는? 네. 그래서 막 한 1년에 4번 정도 헤어지고 사귀었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분기? 네. 그래서 맨날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니네 4사분기 커플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만날 것 같은데 그 소리 듣고도 계속 만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좀 그 혼자 생각하기 내가 좀 더 잘하고 이러면 저 사람이 나 좋아해 주겠지? 이런 마음에 제 나이 21살, 저에게 찾아온 첫사랑은 저의 일방 통행이었습니다. 자기야, 근데 친구들 빼놓고 놀려니까 좀 그렇네. 그럼 친구 다 불러. 다 오라 그래. 정말? 여보세요? 선호야, 민식이냐? 그래, 준용아. 그에게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쏠 테니까 많이 드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건배! 대학생들. 감사하고. 한 30만 원 정도 나갔을 것 같은데. 아니, 대학생들 술 많이 먹잖아요. 맥주 많이 먹는데. 3개월? 저희가 아니, 맨날 6개월이요. 2명이 시작해서 아직 끝날 때 10명 오셨나요? 이런 제 마음과 상황, 그는 알까요? 자. 이번 달 집세. 아, 나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저는 그의 내조를 위해 준 거니까 받을게. 댄스 강사일까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미안해. 사람 마음이 생각처럼 안 되더라. 됐어. 그는 제 마음을 몰라줬고 이제 하나하나 내 친구랑. 이게 말 못해서 미안한데 오빠 곧 5학년수 간다. 어? 이렇게 그는 훌쩍 저를 떠났지만 저는 아직 그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가 돌아오기로 약속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전화를 받지 않으니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상하네. 무슨 일이 있나? 그는 연락도 없었고 뜻하지 않은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안면도? 찜찜했지만 그의 연락을 기다리던 저. 뭐야? 왜? 전화 왔구나. 왔다. 그렇지, 왔어. 일주일. 자기야, 어떻게 된 거야? 왜요? 뭐? 나 결혼해. 뭐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의 말. 이건 꿈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 결혼해. 너랑 말고. 나 결혼해. 네 친구. 나 결혼해. 말도 안 돼! 이런 젠장! 첫사랑이 양다리라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갑자기 친구랑 뭐예요? 친구랑 다른냐고요?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네. 자기 남자 고민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그게 제 남자였던 거예요. 아니 그 여자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여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보라 씨랑? 네. 그러니까 그 남자분도 그러면은 그 친구가 보라 씨와 친구라는 걸 알고 같이 만난 술자리 거. 모일 때 그렇지. 같이 모였어요. 몰라서 제가 뭐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나 아니면 좀 술이 취해서 뭐 꼭 그럴 때 다른 여자한테 술을 던지더라고요. 네. 내가 어디 잠깐 빠져있으면 그 남자는 네. 아니, 그러고 나서 보라 씨 모르게 둘이 사귄 거였던 거예요? 네.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몇 저 아는 동생도 그러다가 한번 걸리고. 어머. 그러니까 습관인 것 같아요. 왜 계속 사귀었어요? 첫사랑이랑 결혼할 거 이러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도 다녔어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네. 그 참... 오빠는 보라 씨한테 뭘 해줬어요? 저한테 없어. 핸드폰 줄? 그 당시에는 오빠가 이런 걸 나를 위해 사다니 막 이런 거였어요. 인기 많은 오빠인데. 네. 근데 그렇게 친구랑 바람나고 동생이랑 바람나고 그랬던 오빠가 유학 갔다가 돌아오더니 갑자기 전화로 해가지고 결혼한다고? 다른 여자가 누구였냐면 저희 커플 만날 때 같이 만났던 커플의 여자친구였어요. 커플의 여자친구?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저를 사귀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더라고요. 그 여자가? 네. 그 남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연봉이 좀 완전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잡으려고 울고불고 좀 매달렸나 봐요. 그 남자도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좀 흔들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결국에는? 네. 그러다가 108배도 맨날 하고. 108배도 왜? 억울하니까. 네. 아니 그냥 108배에서 마음을 다스려야지 이러면서 108배도 진짜 열심히 하고 이랬었어요. 교회 다니다가 절로 옮겼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버렸다. 많이 버렸다. 그러니까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치유가 되잖아요. 또 다른 사람도 만나게. 다른 남자를 만나. 당연히 만나야지 이제. 왜냐면 보상 받아야지. 이타는 뭐 어떤 선물을 주신 거예요? 또 당했어요? 이거요. 골프채. 골프채. 네. 네. 어떤 분이에요? 정말 말빨에 넘어갔어요. 전화 화술교, 화술교. 네. 그분은 꼭 저를 만나면 뭐 백화점 가자, 하다못해 뭐 마트라도 가자 이러는 거예요. 선물 많이 사주셨나 봐요. 그러면 가면 맨날 내가 사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정말 말을 너무 잘하니까 믿지가 않은 거예요. 그 오빠는 뭐 사줬어요? 밥하고 커피는 그냥 원래 여자가 사는 거잖아. 자, 그럼 그 오빠한테 또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1,000만 원. 몇 년 사귀었는데요? 한 6개월인데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이보라 씨 통이 왜 이렇게 커요? 아니 또 부모님이 환갑잔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지럽고 넓다 진짜. 그래서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네 그러니까 그런데 한복을 아직 안 맞췄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복을 두 분 세트를 이렇게 딱 맞춰드렸어요. 지금 모든 그 사줬던 기억들을 회상하시면서 아 이것도 사줬고요 저것도 사줬어 짜증나요 이 톤이 아니라 사줬고요 사줬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10년 전의 추억을 원래 그, 퍼주는 거 좋아하시나 봐. 그 성격이 원래 좀 긍정적이라서 그 대책 없는 긍정주의가 네,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라며 계속 한 남자한테 늪처럼 빠져들게 했던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아니 그런 남자친구가 네. 바람을 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분이 또 골프 치시던 분이라서 골프 프로였어요. 아 골프 선생님이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골프장에 이제 저 아는 언니가 다녔어요. 네. 근데 그 언니가 돈이 많아 보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갈아타겠다 이러고 작업을 쳤나 봐요. 근데 그 언니가 나중에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야. 야, 나한테 작업 쳐. 아, 그 언니는 그분이 남자친구라는 걸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이 남자는 몰랐던 모르고. 거예요. 아는지. 너무 화가 나는 거래서 불러놓고 셋이서 삼자 대면 했어요? 삼자 대면 했어요? 그 자리에서 뭐래요? 왜 그랬냐, 나 아는 사이다. 그러니까 그 남자도 놀란 거예요. 그치. 그리고서 이제 바로 연락을 못하지 당연히. 아, 그렇게까지 들었으면 진짜? 열받으면 나한테 8번 아이언 꺼냈지. 그 뒤부터는 좀 남성관이 좀 확 바뀌잖아요? 네. 그냥 커피 사주고 밥 사주는 남자. 커피 사주고 밥 사주는 남자가 나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을 네, 만났어요. 나만 바라봐주는 사람. 안 됐다. 네. 그래, 보상 받아야지. 어떻게 만났는지 이제 쫙 이제 들어봐야죠. 네. 네. 얼마면 돼? 청담동 열린시가. 그 아픔을 겪고 아 이제 나도 인생 즐기자 놀자 이러고선 청담동에 진짜 물 좋다는 클럽을 갔어요. 네.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클럽 가야 돼요. 네. 그래서 또 재밌게 막 놀고 있는데 그날따라 또 남자들이 그렇게 와서 연락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도하게 이랬어요. 그렇지. 네 근데 유독 한 분이 계속 10번, 20번 계속 가서 연락처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네, 계속 오는 거예요. 네. 막 술까지 들고 오고 막 계속 오는 거예요. 10번이면 넘어가면 하지. 네, 그래서 이제 줬어요, 연락처를. 다음날 계속 연락 오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단문 안 보내기가 좀 미안하더라고 해서 크크 요것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크크 하살표하더니 그거라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또 문자가 오는 거예요. 한번 만나줘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 동네로 오세요 이랬어요. 네. 그래서 멀리서 차 갔다고 오는데 X 쓴 거예요. 제 친구 빠한데 가실래 했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네. 가서 이제 그 메뉴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맨 위에 거를 딱 시키는 거예요. 30년산 이런 거? 네, 발7. 네, 발7. 네, 발7. 그 돈이 갑자기 현금으로 다다닥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카드도 아니고 현금으로. 그러더니 저 이제 술은 둘이 나중에 킵해놓고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지금 먹으려고 시킨 게 아니라. 네. 와, 그, 느낌이 이게 생전 처음. 네, 그냥 띠리리. 얼마나 놀래? 또 반반이었어요. 이 남자 너무 좋다 이러다가도 얘 무슨 마음으로 이러지? 뭐, 다 단 게 아니야? 나 뭘 봐, 나한테 뭐 팔라고 이러는 건가? 그렇지, 막 이런 나쁜 생각까지 드는 거. 이 남자가 왜 나한테 이렇게 쓰지? 얻어먹어본 기억이 없으니까. 미안하니까? 그게 너무 미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받아본 게. 그래서 미안해서 제가 밥 살게요. 밥 먹어요. 이랬더니 만났어요. 어디서? 쇠고기집. 아. 그 한우집이 좀 비싼 거를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어저께 그래서 나 뜯어먹으려고 이게 왔나? 이런 마음에 그냥 들어갔는데 되게 많이 시키는 거예요. 막 육회도 시키고 하는 모든 걸 시키고. 예, 뭐 이것저것 막 시키는 거예요. 아, 브러쉬 막 드세요. 네, 그래서 먹고선 이제 나가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3만 원? 어, 2만 원! 지금 3만 원 하셨고요. 낙찰님 축하드립니다. 야!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아까 남자분이 계산하셨는데요? 진짜? 네, 갑자기 남자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공유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 어머, 눈에 그 하트가 다단계인가 이러다가? 네. 아, 이 남자 원래 돈이 많은 남자구나. 네, 날 좋아하는구나. 네. 그리고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하고 전혀 다르지. 네. 찌질이하고 구질구질했던 그 인생이랑 다른 거잖아. 어떻게 밥값을 내는 남자가 있을 수가 있지? 그렇지. 나 몰래 미리 나가서. 네. 꿈 같았어요, 저한테. 그 사람은 거침없이 저한테 막 쏟아부은 거예요. 어떤. 막 현금을 막. 현금이요? 네. 여자친구한테 현금을 막 용돈으로 줘요? 네. 새해 되면 뭉칫돈 있잖아요. 은행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단위로 뭉쳐서 나오잖아요. 네. 뭉쳐서 나오죠. 네. 그 한 묶음도 갖다 주고. 토탈 지금 얼마 받은 것 같아요, 현금은? 현금은 한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제가 무용하고 공연을 좀 할 일이 많은데 티켓을 팔아야 돼요. 그렇죠. 배당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오빠한테 한 장 팔아야겠다 이런 마음에 저 티켓 한 장만 사주시면 안 돼요? 이랬더니 갑자기 저 앞에서 현금을 탁탁탁 꺼내주더니 딱 주면서 이거 갖다 주고 이 20장은 너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초대해. 아쉬운 소리. 브라보, 멋쟁이. 아쉬운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고. 정감 표정이. 아버지, 그 사람하고 사이 빠졌어. 신데렐라 된 것 같은 그런 표정이야. 거기다 되게 잘해줬어요. 맨날 2년 동안 아침에 전화를 2년 동안? 네, 하루도 안 빼놓고 아침마다 전화를 해요. 자상한. 그래서 오늘 비 오는데 우산 꼭 챙겨. 오늘 날씨 춥다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 오늘 더우니까 어떻게 입고 다가. 막 이런 것도 처음 아니에요. 네, 처음 느껴보고 저 진짜 맨날 기도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남자분이 진짜 능력이 대단하신. 뭐 하시는 분이길래 어느 정도 능력이길래. 주얼리 사업 하시는 분이요. 주얼리. 그러면은 이게 현금 회전이 잘 되지. 저한테 사진이 온 거예요, 핸드폰으로. 돈이랑 금괴랑 싹 꺼냈는데 진짜 그 한 칸을 다 꽉 채운 거예요. 한 칸이라면 어디 한 그러니까 방 하나 꽉 찬 방 하나에 금괴가 그걸 찍어서 보내줬어요? 네, 오빠 이렇게 돈 많은 남자야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이렇게. 안 놀랐어요? 처음에는 이거 딴 데서 찍었는데 봤더니 진짜 그 오빠가 찍은 거더라고요. 그 사진 갖고 있어요? 아니요. 아, 거기 어디 장소만 알려주면 우리가 털면 되는데. 속으로는 막, 돈 많네? 티를 못 나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 필요한 거 없어요. 그냥 저축 열심히 해놓으세요.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네, 어차피 다 내 거구나. 아.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명품 같은 것도 막. 저한테 백화점에 풀어놓고, 그러니까 제가 백화점 가자고 했어요. 이미 그 사람은 한 시간 전에 그 명품 브랜드 딱 돌아오면서 저한테 어울릴만한 거를 딱딱딱 집어놨더라고요. 대박, 그래서 이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너 이거 입어봐. 오빠는 이게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 그 드라마 속 주인공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막 드라마 보면 남자 주인공들이 맨 쇼파에 앉아서 귀여운 여인에서 줄리아 로버츠. 네, 정말 드라마 속 주인공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저도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백화점에서 그 명품들 쫙 사줬어요? 제가 또 이거를 다 받으면 이 사람이 혹시 저를 된장녀로 볼까, 사치스러운 여자로 볼까 이런 게 조심스러운 너무, 거예요. 그래서 오빠 이런 거 괜찮아요. 아니에요, 오빠 저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괜찮아요, 이랬었거든요. 마음은 다 갖고 싶은데. 그러면 저 다 내 거고 싶다 이런데 좀만 참자 이러고. 근데 좀, 이런 거에 오히려 남자들이 더 이 여자 봐라. 이게 마지막 테스트 같기도 하고 왠지. 네. 그 야, 지금은 후회하시겠네, 그렇다면. 네. 지금은 저 다 샀었어야 되는데 이러고. 아, 맞다,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졌어요. 아니, 이렇게 완벽하고 최고의 남자. 네.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헤어졌는지. 헤어졌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준비되고 있죠? 그렇게 사귄 지 2년. 이제 저는 그의 애인보다 아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기 오빠.
우리 사귄 지도 오래됐는데 결혼 안 해? 아직은 할 일도 좀 있고. 일이 중요해. 보라가 중요해. 아니, 오빠는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어. 일도 해야 되고,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그놈의 엄마. 그냥 우리 결혼하자.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런 식으로 자꾸 뗐을 거면 그냥 헤어져. 저 자신감. 결혼 얘기만 하면 헤어지자고 했던 그. 단호한 그의 태도에 불안해지고 있던 어느 날.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내가 너 보기 안쓰러워서 그래. 그 녀석이랑 헤어져. 왜? 난 오빠랑 결혼할 건데? 야, 그 녀석이 왜 외박을 안 하는지 알아? 그거야, 성실하니까 그렇지. 왜 그 녀석이 너랑 결혼 안 하는 줄 알아? 그건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그렇지. 그 녀석이 끔찍히 여기는 어머님이 누구인지 알아? 어머님이 어머님이지. 그 녀석 유부남이야. 지금 결혼은 못해.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외박은 절대 안 돼. 집에 어머님 혼자 계셔. 아니야. 내가 난 아무 상관없는. 아니야. 이런 젠장 이놈까지 유부남이라니. 아니 충격을 떠나서 그냥 저려와요. 역시 나구나, 남자 보고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소리 듣는데. 완벽한 게 없어, 그러니까. 진짜로? 근데 2년을 사귀셨는데 유부남인 걸 모를 수가 있는 건 본인이 좀 둔한 거 아니었을까? 근데 유부남이란 거를 의심할 수가 없었던 게 뭐냐면 뭐 있어요? 남동생도 있었어요. 남동생도 막 인사하고 친동생? 그랬었어요. 네. 남동생 인사는 뭐라 그래요? 한번 만났어요? 두세 번 만났을까요? 남동생 뭐라 그래요? 형수님. 형수님이라 소리 안 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말을 했어요. 호칭을 딱 흐르게 말하고. 그럼 그 동생도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정말로. 아니 근데 유부남이라는 것은 지금 그분의 친구가 말해줘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분의 친구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도 속인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들 말을 안 했죠. 근데 네. 되게 잘하고 있으니까 좀 안쓰럽나 봐요. 아니 그러면 그 남자한테 친구한테 듣고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만났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다. 근데 지금 이렇게 딱 아니까 마음이 되게 편하다. 차라리 편하자. 뭐랄까 하는 마음이 거네. 되게 불편했다. 차라리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러고서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 만나야지. 이제 완전히 정리된 상태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네. 이브라 씨의 경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X 제품으로 R7이라고 하고 2006년도인지 2007년도 나온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상태는 깨끗하나 그립 상태가 안 좋아 그립만 교환 후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괜찮습니다. 이 Y사 제품으로서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퍼터입니다. 헤드 상태나 샤프트 상태는 좋은데 그립만 시간이 지나니까 경화돼서 그립 교환 후 사용은 가능합니다. 제 감정가는 35만 원입니다. 오늘 경매에 시작할 물건은 여성용 골프 풀세트입니다. 경매 시작가는 5만 원입니다. 경매 출발합니다. 5만 원 16번 하셨고요. 자, 6만 원 6만 원 하셨습니다. 자, 6만 5천 원 가겠습니다. 6만 5천 원 12번이 하셨습니다. 호가 변경하겠습니다. 10만 원 10만 원 70만 원 16번이 하셨습니다. 11만 원 뒤에 있습니다. 11만 원 13만 원 가겠습니다. 13만 원 하셨고요. 14만 원 12번이 14만 원 나왔어. 14만 원. 자, 15만 원 어떠세요? 제가 사채 대출을 썼어요. 아내처럼 느껴졌죠. 그 여자친구랑 또 그 지냈던 그 모델이었어요. 야, 아니 잠깐, 저거 그냥 놔. 너는 완전 맞장된 거라고. 바보같이 울긴 왜 울어. 마세요. 자, 15만 원 어떠세요? 15만 원? 15만 원. 알아, 오릅니다. 아니 조용히 있다가 얘 무섭네요. 네, 현재 최공차 15만 원이고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16만 원. 12만 원? 12만 하셨고요. 뭐 저번이 크게 큰 돈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놀랍네요. 예. 네. 자, 17만 원. 17만 원? 16번. 18만 원 가겠습니다. 18. 18만 원 하셨고요. 무섭습니다. 18만 원. 19만 원 하셨습니다. 20만 원. 20만 원. 네, 20만 원 현재 최공차. 자, 그러면 여기서 3번 호가 후 마무리.
마무리하겠습니다. 20만. 20만. 20만 원. 낙찰 축하드립니다. 야. 네, 20만 원에 낙찰이 예, 났습니다. 오늘 뭐 세 번의 바람 그리고 한 번의 유부남. 예, 네 명의 모든 남자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속이 좀 후련한 편이세요? 네, 후련해졌어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 충만해, 행복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 쯤에 정말 나 아니면 안 되는 남자가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았으면 뭐 분하고 막 이런 생각도 있을 거 아니야. 누굴 바보로 하나. 한마디 하세요. 두 번 다시 다른 여자 그러지 마시고 속이지 마세요. 예. 상처받아요. 사랑을 위해 4천만 원 사채까지 빌려쓴 순정남. 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녀의 배신. 순정남의 피눈물 이제 그만.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떤 분이야? 순정남, 순정남. 아우, 브라더. 반갑습니다. 네, 진짜 확실하게 잘생기셨는데요. 본인. 네. 부탁드릴게요. 네. 29살 정건이라고 합니다. 예. 네, 직업은 음악 강사로 일을 하다가. 아, 음악 강사. 네, 지금은 이제 자동차 튜닝 업체 쪽에서 일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업이 네. 극과 극이네요. 튜닝과 네. 보컬 트레이너. 예, 네, 보컬 트레이너입니다. 왜 러브 옵션에 나오시게 된 뭐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어요? 저 정말 사랑했던 여자친구를 좋은 추억과 가슴 아픈 사연 그거를 이제 털어놓기를 위해서 이 자리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털려고 나오시면 또 선물도 같이 털어버려야죠. 아유, 그렇죠. 네. 일단 헤어진 애인한테 어떤 선물을 받고 나오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정건희 씨의 러브옥션 선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브옥션 선물 공개. 주세요! 주세요! 지금 보이는 게 작은 상자에. 시계가 보이는 거. 금시계. 굉장히 블링블링하. 여성용 시계 같은데요. 이거 여자 시계예요. 여자 시계. 이게 새 시계네요. 네, 새 거예요 아직. 오? 제가 기념일에 이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전해주지 못한 거죠. 네. 그러셨구나. 근데 시계 선물할 때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요? 앞으로의 시간도 같이 함께하고 싶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예물로 시계를 이제 꼭 넣는 거고요. 네, 평생 시간이 가도 우리는 평생 같이 하자는 의미로 제가 시계를 준비한 거예요. 약간 예물 스타일. 예. 네. 아, 그러면은 평생 함께 하고 싶었던 그녀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분인지. 예. 네. 오빠, 4천만 원만 좀 땡겨줘. 아니, 4천을 땡겨달래요? 그 여자친구가 이제 집안에 원래는 그 빚이 있어요, 4천만 원이. 아. 이제 많이 힘들어한 걸 제가 알고요. 네. 급하니까 4천만 원 제가 사채 대출을 썼어요. 사채 대출을 썼어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이게 참 큰일 날 뿐인 게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4천만 원 그 큰 돈을 그냥 빌려주게 돼요, 그렇게? 아니, 그럼 그 4천만 원. 네. 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채빚을 쓰셨다면서요? 4천만 원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서 갚게 됐죠. 아, 그래도 아버님도 정말 대단하시네. 보통 아버님들은 그쵸. 이 정신 나간 녀석하고 막 뒤통수 때리고 그렇지. 갚아주고 4천만 원치 때리죠. 그러면 처음 만남은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 만날 때는... 유난히 추웠던 어느 겨울. 제 삶을 바꿔놓은 한 여자가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찰나의 머릿속에 새겨진 그녀의 눈물. 저는 그녀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 있어요? 왜 혼자 울고 있어요? 그녀의 마음을 녹여주고 싶었죠. 추운데 이거 마시고 몸 좀 녹여요.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안심하고 얘기해봐요. 모두가 다 날 떠났어요. 난 버려진 쓰레기 같아.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자살까지 생각한 그녀. 여리고 착한 그녀의 딱한 사정에 전 그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 즐거움이고 싶었고
그녀의 아픔마저 품고 싶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지 않을래. 그래, 그래야지. 내가 도와줄게. 그녀와 만난 지 3개월. 저희는 나와 너가 아닌 우리가 되었습니다. 시작됐네요. 예, 예. 연민과 동정으로. 네, 여자친구분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사실은 본인이 네.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 뭐 빨간 딱지라든지 뭐. 그 여자분은 집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찜질방이니 아. 네, 계속 3개월 동안 그런 식으로 밖에서 생활을 같이 했어요. 아, 남자들은 이제 좀 약간 내 여자는 좀 내가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분의 네. 어떤 눈가에 단어가 보여요. 구투더초 구조. 뭔가 뭔가 그런 느낌이 드셔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지나치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뭐 잘해주면서 네. 굉장히 그럼 매일매일이 어떤 행복 모드였습니까? 정말 함께 있는 게 정말 좋았어요. 어허. 함께 있으면서 함께 뭘 했는지 여행은 이제 유럽. 유럽이요? 네. 유럽 여행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1,000만 원 돈 들었어요. 무슨 돈으로 1,000만 원을 만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모았던 적금을 깼죠. 와. 네. 남들 놀 때 못 놀고 저는 돈을 계속 모아놓은 통장을 제가 이제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적금을 깼어요. 아니 그러면은 유럽에 가서 되게 행복했을 것 같아 그 여자분이. 뭐래요? 넓은 세상 오니까. 그는 유럽 도착하자마자 여자친구가 울음을 터졌어요. 울음을 울더라고요. 네. 자기한테 따뜻한 그런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준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라서. 아니 사실 어떤 여자가 감동하네요. 네. 적금까지 깨서. 자, 네. 적금도 깼어. 유럽 여행도 네. 갔어. 근데 네. 일단 이분 직업이 보컬 트레이너야. 네. 내가 봤을 땐 100%야. 노래도 불러줬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어떤 노래 불러주셨어요? 네, 그 여자친구가 포지션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이, 또 오늘 들어봐야죠. 아, 네. 그 여자는 아니지만. 그래, 그래. I love you. 사랑한다는 이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네요. I love you. 의미 없는 말이 되었지만 사랑해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소름 끼쳐. 아니 저는 정건인 씨한테 감정 없는데도 이렇게 소름이 끼친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불러주면 뭐라 그래요? 저만 계속 바라봤어요. 바라보는 그 여자의 눈빛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아름다웠죠. 이 정도로 사랑했고 네. 그랬으면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네, 5개월 전 만난 날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굉장히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깍듯이 되게 잘했어요. 이제 밥도 먹으면은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알아서 설거지. 정건희 씨, 예 네. 처음 부모님께 인사하러 갔는데 어떤 여자가 막대먹게 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네. 아무래도 집이 좀 그러니까 네. 처음에 아 우리 며느리는 이상형이 있을 며느리에 대한 이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 여자친구를 만나도 그냥 집안에 이제 뭐 한 부모가 없으시거나. 뭐 집안 사정이 안 좋으셔서 뭐 이혼하셨거나 그런 거는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를 하셨었어요. 네. 네. 아버지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아버님은 뭐 하시니 말을 던진 거예요. 여자친구가 이제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아버지가 돈놀이를 하셔가지고 그 빚을 4천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4천만 원을 이제 때문에 도망가시고 이혼, 그래서 싸우셔가지고 이혼을 하신 거예요. 아. 내 어머니랑 이제 그 여자친구랑 같이 둘을 살고 있는데 딸한테 미안하다고 엄마도 힘들다고 버리고 가신 거예요. 그 여자친구도 가정이 붕괴가 됐네요. 네, 완전히 파괴가 현지 하나 됐어요. 그냥 써놓고 어디로 사라지신 거예요. 엄마도 네, 연락도 아버님도 없이. 도망가시고 네. 네. 그 얘기를 그 권희 씨의 그 아버님한테 다 얘기한 네, 거예요. 다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네, 우와.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아버지도 마음이 되게 따뜻하대요. 예. 그래서 그 아저씨가 이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면은 살겠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네. 정공희 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자친구분을 살았어요? 네. 그 집에서부터 쭉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로. 그러면은 뭐 이제 네. 같이 살았으면 식만 안 올렸지 이미 이제 며느리가 된 거네. 사실. 그렇죠. 네. 그거 네. 우리 권희 씨한테는 아내고. 식도 안 올렸는데
아내처럼 느껴졌죠. 그렇지. 결혼한 사이라고 느껴졌죠. 그렇게 돼버렸죠. 아니 지금까지 들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여기 나왔다는 건 네. 그분이랑 헤어졌기 때문에 이 선물 들고 나오신 거거든요. 이렇게 듣기만 하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헤어졌는지. 그녀의 수상한 외출. 왜 수상한 외출? 뭔 외출은 왜? 앞에 얘기하고 지금 이 저 키워드는 전혀 맞지 않아요. 완전 달라. 네. 이제 저희 집에서 살면서 네. 이제 뭐 자기도 좀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서 이런 네. 보탬이 되자고. 무슨 일을 나갔어요? 편의점이요. 편의점은. 네. 편의점 아르바이트. 집 앞에 이제 편의점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아이바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10시 되면은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들어오네. 애가 네. 이제 한 2주 정도? 이 정도 일을 했을 때 얼마 되지도 않았네. 네.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늦게라면 원래는 10시에 들어왔는데 10시 끝나면 집에 오면 정확히 10시 15분이면 무조건 도착했었어요. 아, 네. 근데 그런데 2주 후에 네, 2주 후에는 이제 오빠 미안한데 오늘 친한 친구 생일 때문에 가봐야 돼서 늦을 것 같다. 생일 갈 수 있죠. 네. 네, 갈 수 있고 갈 수도 있지. 그럼 잘 다녀와.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잖아요. 네. 카톡을 해도 이제 카톡 읽고 답장은 안 해요. 아~ 네. 2주 후부터 점점점 네, 점점점 거래? 점점점 늦게 들어오고 그냥 새벽 2시 3시 그렇게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안 들어오더라고요 집에. 외박이요? 네. 뭐라고 말을 하고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친한 친구 아버님이 아프다고 같이 간호를 해줘야 된다고 그런 핑계 계속 핑계가 늘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핑계들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네. 제가 핸드폰은 새 그 기계를 사줬어요. 그 핸드폰을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패턴을 비밀번호를 안 잠궈둔 애가 어느 날 화면 잠금 장치 네, 잠금 장치를 어느 날 잠궈놓더라고요. 못 보게. 네. 여태까지 오픈이었는데. 네, 여태까지 오픈이었는데. 이걸 의심하지 이제. 그래서 이제 아니 설마 설마 얘가 그런 일이 없겠다고 저는 끝까지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바람 피는 상대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행동을 그 초반에 모든 행동을 다 보여줬다는 그러면 생각이. 그러면 상대가 이런 행동을 하면 바람 핀다. 전화기를 안 잠궈놓던 사람이 잠근다거나 네. 연락을 항상 읽으면 바로바로 답을 하던 사람이 연락을 안 한다거나 네. 그리고 뭐 연락을 회피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초반에 다 보여지는 것들인데 아마 그걸 느끼셨지만 외모가 되게 좀 예뻤어요? 연예인으로 따지면요 나인뮤지스의 세라 세라 나인뮤지스가 요즘 한참 주가 올리고 있는데 네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 알바생이 이쁘면 손님들이 막 계속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 내 생각에 예상에는. 그러면 헤어진 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거예요? 저희 이제 300일 기념으로 이제 만나나 이벤트를 하려고 이제 네. 이것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면 300일 날 준비를 했는데 네. 헤어지게 되신 거잖아요. 우리가 만난 지 300일. 전 그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이거 보면 진짜 좋아하겠지? 그녀가 기뻐할 생각에 설레이며 기다렸습니다. 기다림마저도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바로 오겠다는 그녀는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지 한 시간 반. 여보세요? 자기야, 어디야? 왜 안 와? 자기야, 미안해. 나 아프다고 친구가 죽 써놨다고 해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자기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알잖아. 아는데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여보세요? 자기야. 전화 한 통만 남긴 채 그녀는 날이 밝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300일. 그날은 그렇게 제 인생 최악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잠깐만, 야! 아니, 야, 저거 그냥 놔둬? 내가 봤을 때 그 남자 멱살 잡고 한 방 날려야지. 나 이거 정말... 에? 아니, 사촌이야! 어? 이거 동화에서 완전 막장된 거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진짜 두 눈으로 내 눈앞에서 보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그래? 진짜 남자랑 손잡고 나오는 거 그 숙박업소에서? 아니 이 철렁거림은 뭐예요 우리가 왜? 아 눈 돌아가요 진짜 저런 거 막 실제로 보면 아 걸리실 때 또 눈물을 또 나. 아 바보같이 울긴 왜 울어? 울지 마세요. 아 속상해.
야, 내가 정말 그 수렁에서 건져가지고 내가 정말 그 자리에서 지나가는 걸 보고 아는 척 목덜미를 잡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모른 척 하셨어요? 어, 모른 척은 했죠. 모른 척 했다고요? 네, 아니 제가 가서 이제 뭐 남자를 멱살을 잡고 때려봤자 다시 돌아올 것도 아니고 또 충격적인 게 제가 정말 사준 블라우스를 내가 사준 옷 입고? 네. 또 거 지냈던 그 모텔이었어요. 거기서 잤던 모텔. 잠깐만, 같이 지냈던 모텔. 네. 아니 그러면 그 순간 얘기해 주세요. 쫙 지나가는데 권희 씨가 사주신 블라우스를 입고 나오는 그걸 딱 본 순간 아무것도 앞에 안 보였어요. 이렇게 지나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이렇게 지나갔는데 남자친구 그 남자랑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를 못 본 거예요. 왜냐면 서로 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있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심장이 툭 떨어지는 기분은 아니었어요? 배신감. 배신감 아주 그냥 크게 됐죠. 처음 배신을 그렇게 크게 당하니까 그냥 제가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그냥 내가.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집에 오면서 차로 이제 운전하고 친구랑 같이 친구랑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그런 충격 때문에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 인도를 타고 간지도 모르고 차는 계속 긁고 가면서 친구는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아, 멘붕이지. 네, 친구가 내가 운전할게. 내가 집에 앞에까지 운전할 테니까 이제 바꿨어요. 바꾸고 이제 집 앞에 도착해서 친구는 보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엑셀 그냥 밟아버렸어요. 주차장 내려갔는데 거기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그 턱 있잖아요. 그걸 그냥 바로 그냥 직방으로 나온. 그날 그 여자분 들었을 거 아니야. 집이 사는 게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권희 씨의 집에서. 진짜 궁금하다. 네. 그 다음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네. 들킨 거 모르잖아요. 그 여자분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죠. 모르고 다음 날 안 들어오고 그냥 다다음 날 네. 이제 좀 저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들어오지도 않고 문자가 왔어요? 네. 전화도 안 받았어요. 계속. 네. 오빠 뭐 해? 며칠 지나서 네. 아무렇지 아니 같이 살고 있는데 뭐해가 네. 이게 앞뒤가 맞는 네. 말이냐고요. 집에는 안 들어오고 네 연락은 계속 연락으로 안 오빠 뭐해? 일단은 답장을 안 보냈어요. 그러는 이제 여자친구가 또 몇 분 있다도 답장이 오더라고요. 오빠 뭐하냐고 왜 내 연락 쉽냐고 나 안 좋아해? 네 그러는 거예요. 재수없다. 그래서요? 답장 꼬박꼬박 하같이 하는 오빠가 오늘따라 왜 답장이 없어? 너무 뻔뻔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다마다 저도 이제 그 분이 또 분위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저께 그 얘기를 다 장문을 쓴 것만 해도 거의 한 8천자가 됐을 거예요. 엄청나게. 네, 엄청나게 썼는데 그걸 이제 보내고 나서 카톡은 그 읽은 표시가 있잖아요. 네네네. 읽었더라고요. 답장을 할 줄 알았는데 답장이 없어요. 뭐 할 말이 있겠어요? 네. 아니 근데 그게 끝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쭉 연락이 없어져요. 지금까지요? 네, 지금까지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고 보통 남자들은 네. 물어보는데 그렇지. 안 물어보셨어요? 솔직히 물어보시지도 않았어요. 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내가 혹시 네. 내가 뭐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친구를 좀 너무 구속한 거 아닌가? 네. 저는 솔직히 정말 모든 걸 다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부모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 또 부모님도 충격받고 아, 하시니까 그냥 성격이 안 맞아서 내가 헤어지자고 그랬어. 아 네, 있는 그랬어. 그대로 얘기 안 하시고 네,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여자분이 네.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건희 씨를 네 오빠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뭐가 부족해요? 다 해줬는데 그런 것도 그래서 네가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서 뭐 그랬으니까 난 그것만으로 행복하다. 내게 머물러줘 행복한. 그러면은 지금 이 시계가 그때 300일 때 그녀한테 주려고 준비했던 시계예요? 네. 준비했던 시계인데 이제 전달해주지도 못하고 이 시계는 이제 장롱 생활을 했었죠. 계속. 아직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 정리 아직 못했죠. 네, 아직은 조금 좀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상처에 대한 치유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랑으로 잊혀지기도 하지만 따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전문가분께. 그리고 너무 다 퍼주지 마요. 예. 네. 그 여자분이 좋아했던 이 시계 정리하면서 완전히 정리하자고요.
네. 예. 아예 그렇구나. 그럼 역시다. 그러면 정리 딱 하시고 네. 저희가 본격적인 경매를 한번 해볼게요. 이 시계는 노가 XX폼이 맞습니다. 여기에는 품질 보증서까지 이렇게 다 첨부되어 있고 케이스까지 다 이렇게 첨부되어 있는 거 봐서는 진품이 맞습니다. 포장지도 안 뜯고 보관 상태가 되게 좋고요. 손님이 아직 잘 보관한 것 같습니다. 타실 적에는 좀 비싸게 고가에서 좀 사셨지만 수요 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좀 많이 좀 다운됩니다. 제 감정가는 10만 원입니다. 자, 감정가가 10만 원 나왔습니다. 사실 때는 정가 얼마 주셨어요? 78만 원. 아, 78만 원인데. 근데 지금 감정가가 10만 원 나왔는데 네. 본인이 희망하시는 가격 있으세요? 아니요, 희망 가격은 없어요. 왜? 네, 가격이 높든 작든 솔직히 그냥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오늘의 경매 물건은요, 알사의 여성용 시계입니다. 경매 출발합니다. 자, 만 원입니다. 만 원. 아~ 네, 자, 2만 원, 2만 원, 2만 원 하셨고요. 자, 3만 원 해보겠습니다. 3만 원. 예, 3만 원. 그렇다면 4만 원 가겠습니다. 4만 원. 7만 원. 네, 7만 원. 7만 원. 7만 원 가겠습니다. 자, 7만 원 현재 최고 공차입니다. 7만 5천 원 뒤에 있습니다. 9만 원. 9만 원 갔습니다. 9만 원. 1번 번 9만 원. 10만 원. 10만 원 나왔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자, 1번하고 21번. 예, 두 분 얼굴 봐요. 감정싸움인 아니죠? 모르는 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현재 최고 공차 10만 원입니다. 자, 12만 5천 원 나왔고요. 12만 5천 원. 저 14만 원 부르겠습니다. 14만 원! 14만 원, 14만 원 나왔습니다. 자, 스탬프 중에 15만 원 나왔습니다. 지금 어디? 하시겠습니까? 잠시 후, 출연자와 제작진의 숨막히는 경매 레이스. 과연 최종 낙찰자는 누가 될 것인가? 스탬프 중에 15만 원 나왔습니다. 지금 어디? 자, 왔어요? 16만 원 뒤에 있습니다. 16만 원. 저 부를게요, 16만 원. 16만 원 나왔습니다. 자, 17 하시겠습니까? 17, 17만 원 하셨습니다. 자, 왜냐면 이게 선수들이라 아는 거야, 이 시계가. 자, 18만 원 뒤에 있습니다. 왜 만 원씩 올라가나요? 5천 원만 올리면. 17만 5천 원 해볼까요? 17만 5천 원. 17만 5천 원 하셨고요. 자, 18만 원 하셨습니다. 자, 이쪽에도 여쭤보시죠, 이쪽에도. 자, 18만 5천 원 안 하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 호가 후 마무리합니다. 자, 18만. 18만? 18만 원? 낙찰입니다. 아, 여기 뭐야, 이 시계 네. 필요하셔가지고 구입하신 거예요? 부모님께 저렴한 가격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권희 씨의 솔직한 심정을 담아서 저랑 같이 외치는 시간이에요. 푸코니가 외쳐봐. 배신의 기억은 잊었다! 배신의 기억은 잊었다! 진실한 사랑 컴온! 이제 진실한 사랑 컴온! 예, 예. 스타인들도 불구하고 벨기맨요? 밤에 오빠네 집으로 갔어요. 스킨십을 한 거예요. 첩! 세컨드! 이 녀석 꼭 잡아야 되겠는데요? 저 그 XX 생각이 나요. 네. 어? 뭐야?